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너무 많이 고생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썩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되게 많은데요. 뭐 우리나라의 특성상 우리나라를 지탱해주는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내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이 사지 않는 것들은 밸류단의 문제가 좀 있고 모멘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잘 보면 되고요. 올해는 되게 힘든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두 달뿐이 안 남았는데요. 이제 11월 1일 이제 첫 거래가 시작되는데요. 11월, 12월도 녹록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뭐 글로벌 증시들은 뭐 미국 중심으로 뭐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리 아시아 중심으로는 많이 주가들이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게 코로나의 영향이 지금까지 오는 것 같아요. 뭐 그동안은 뭐 미국에서 뭐 내구재 생산에 대한 부분들을 판매량이라든지 많이 늘어났는데 이제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서비스 업종에 대한 마인드들이 많이 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 중심의 기업이라 나라라면 그런 영향들이 시장에 묻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도 조금은 더 어려운 상황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많이 준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뭐 이랬든 저랬든 어쨌든 뭐 어제 일은 지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실 건데요. 중요한 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수익 난 거는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손실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을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것들을 보여줘요. 뭐 우리나라를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결국은 우상향한다라는 것들이 진폭은 있었어요. 뭐 그동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그다음 환경, 뭐 그것들이 시장의 영향에 주도를 했었다면 그래도 돌아보면 그때가 기회였던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조정은 꼭 있어야 된다. 멀리 가기 위한 휴식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꼬여 있는데요. 당분간은 국내 시장의 주식을 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 올해 내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의 밸류단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봤을 때 가격이 높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되게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부터 내내 매도 물량이 많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롱보다는 숏, 그러니까 공매도 쪽으로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전체가 힘을 못 받고요. 우리나라의 주도주인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작장가지로 외국인들의 공매도 대상이 되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단기적인 매매가 요즘은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테마 위주로 매매를 짧게 하는 매매라는 게 좋고요. 아직까지는 뭐 그 대형주 포지션 잡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켰다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락 3파동 지수를 봤을 때는 지금 2파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파동이 더 밑으로 더 남아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저점 공략을 하는 게 좀 낫고 현금이 있으면 현금도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홀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을 쓰는 게보다는 나중에 한번 쓰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랬든 저랬든 뭐 어쨌든 뭐 궁금한 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빨리 종목을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스피드하게 1, 2부 지금 진행할 계획이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고 1부와 2부 스피드하게 상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는 02-3772-0269, 0279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존경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알루코. 알루코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5.050원에 10%. 아, 그래요? 조금 요즘 밀리는데 그나마 다른 종목보다는 좀 낫거든요. 그죠? 다른 종목들은 많이 밀렸는데 불구하고 그나마 알루코는 그나마 다행히 버티고 있어요. 원자재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다행입니다. 자꾸 밀리죠, 근데. 처음에 네. 저 이거 네. 그 알루미늄이랑 네, 맞아요. 그 수소랑 네. 자동차랑 네. 여러 가지 엮였다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좋아요 정말 저 공부해가지고 네. 들어간 거였는데 네 근데 떨어지니까 조금 답답하세요? 아니 처음에는 네. 공부를 하고 들어갔고 네. 그 나름대로 이제 초보지만 나름대로 네. 공부해서 이제 들어가서 네. 이제 수소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알루미늄도 네, 그러니까 한 12월까지는 괜찮겠다 네.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아, 좋아요. 계속 빠져요. 빠지면 나쁜 게 아니에요. 빠진다고 나쁜 게 아니고, 빠지는 거는 쉬어가는 거거든요. 쉬어갈 때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이 주가가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보면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뭐 큰 거는 아니에요. 이런 조그만 기업들은 중요한 거는 거래를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네. 이 탄력이라 그래요. 탄력도라고 하는데 탄력이 있어요. 그다음에 네. 그 박스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회사의 종목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이 처지니까 종목이 좀 빠지는 건데요.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의 모멘텀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팔 필요 없어요. 다행이다. 괜찮아요. 아니, 멘토님 유튜브를 매일 네. 매일 거의 한 감사합니다. 해주시잖아요. 네. 네. 매일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저녁 준비하면서 꼭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리로 계속 들으면서 저녁 준비도 하고 아, 그래요. 못 들으면 이어폰이라도 꽂고 하거든요. 아, 네, 근데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멘토님 네. 그 한 번만 이렇게 상담해보고 싶어가지고 아, 네, 감사합니다. 가끔 멘토님이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두 번 네. 이렇게 저녁 8시에 이렇게 유튜브에서 네. 생방송 해주실 때 네.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위쪽으로 종목은 위쪽으로 좀 열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좀 다행이다. 예, 밀려 있으라도 좀 끌고 가세요. 그 원자재 관련주들은 내년까지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럼 멘토님 예. 제가 10%니까 아니 조금 더 사면 안 돼요. 안 돼요. 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쨌든 시장의 영향을 받거든요. 주가가 네. 아무리 좋고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시장이 빠지면 종목들이 빠지게 돼요. 그때 이제 저점을 잡고 이제 추세를 돌릴 때 그때 트레이딩하는 게 더 낫고요. 지금은 조금 더 시장이 좀 빠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제 방송을 보시다가 이제는 좀 사도 될 겁니다라고 코멘트 드릴 때 그때 추감해서 하는 게 어떨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네. 이제 잘 몰랐어요. 너무 죄송해요. 뒤에 바닥을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네, 여기까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훈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저기 진원생명과학이요. 아 어려운 거 사셨네요. 그죠? 네. 매수가구 비중은요? 43,500원에 20%요. 아, 자, 이 종목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죠? 이 종목은 네. 시간과의 네. 싸움을 하도록 밑으로 많이 빠지거든요. 아, 예. 근데 원래 또 유상증자랑 무상증자랑 네네. 그런 것도 있어서 그 내용, 네. 그것도 닫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그걸 심지어 있을 거를 팔아야 되는지 그것도 좀. 저는 지금 이 종목 팔으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요. 아, 예. 예, 올라간 모멘텀보다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왔어야 되는데, 금요일 날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많이 밀렸어요. 그 모멘텀이 네. 없다는 거죠. 어제 금요일 날 보면, 뭐, 셀트리온부터 시작해갖고, 뭐, 대형, 그런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급하게 밀렸단 말이에요. 그 모멘텀이 없는 거죠. 진원생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백신 때문에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좀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조금씩 잊혀지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은 처지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종목은 더 빠질 것 같아요. 밑으로. 그래서 아. 저는 종목 교체. 저는 웬만하면 종목을 팔지 말라고 하거든요. 아, 예, 예, 근데 이 종목은 잠깐 팔았다가 현금을 좀 갖고 있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밑으로 예. 좀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이수페타시스요? 예. 아, 매수가구 비중은요? 4,130원에 50%. 아, 잘 사셨는데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그 매집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네. 실적도 많이 개선이 됐고 요 반기 네. 실적이 네. 예상 실적이. 네. 그래서 요즘 뭐 장이 참 안 좋은데 많이 안 사고 있다. 요 종목을 한 종목을 그냥 50%를 실어 봤는데 네. 뭐 헷갈려요. 장이 어제 많이 빠지고 이래서 어제 종가로 네. 샀는데 네. 어떨지 앞으로가 좋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PCB 업체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쪽 이수페타시스부터 그다음에 그 뭐 BH 뭐 그다음에 대덕전자 이런 PCB 업체들이 내년에는 괜찮아요. 지금 생각보다 매수가, 우리가 그 목표가는 어느 정도라 잡으면 되겠어요. 네. 위쪽으로까지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저라면 이 종목 끌고 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종목은 많이 빠지는데 이 종목은 그동안 못 갔잖아요. 예. 많이 못 갔죠. 그러니까 예. 기존에 PCB 업체 뭐 폴더볼 관련주도 많이 갔는데 PCB 쪽은 많이 못 갔어요. 근데 이번에 레벨업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예. 빠지는데 불구하고 이 종목은 올라오잖아요. 예.
다른 건 많이 빠지는데 올리고 오지 않아요, 이 종목은? 바닥 잡고? 예,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위에 레벨단을 예. 보는 거죠. 1차 목표를 좀 짧게 잡는 게 나아요. 이런 종목들은 5,000원까지는 예. 저는 보여요. 1차 목표가로 5,000원 잡고 그다음에 5천 비중이 예, 5,000원 잡고 전 매매. 시장이 좀 좋으면 더 갖고 갈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5,000원까지는 열려 있거든요. 그럼 5,000원에 팔면 될 것 같아요. 실적 개선이 된 거 반기 예상 실적이죠. 실적이라는 거는 이 주가라는 것들은 이게 시가총액이라고 얘기해요. 이 시가총액이 예. 1,700억 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1,700억의 예. 시가총액에 영향을 받는 거는 수급에 영향을 받지 실적에 영향을 절대 안 받아요. 삼성전자나 예. 이런 대기업 같은 건 실적 영향을 받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매매하려면 이런 종목이 안 맞아요. 더 큰 종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기관들이 네. 이렇게 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매집이 들어오는 거 아닐까 싶어서. 내일 팔 수 있는 게 기관이니까 아닐까요? 내일도 팔 수 있는 거고 내일 모레도 팔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 지금 보면 연말에 보면 펀드 매니저들이 실적에 대한 부분,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예.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 같은 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건 뭐냐면 예. 수익률 관리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생각으로 예. 삼성전자 가지고 수익률을 올리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 이런 스몰캡 종목 가지고 수익률 땡기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4분기 때는 그 스몰캡 종목들이 잘 가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수급에 의한 영향이 많이 움직이지 펀드멘탈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단기 트레이닝 5,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5,000원까지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현대제철 35,000원에 10%요. 아, 그래요? 좀 밀렸네요, 그죠? 네. 35,000원이면 수익 중 아니세요? 네, 맞아요. 근데 왜 안 파세요? 제가 맨날 방송에서 수익 난 거 팔으라고 그랬는데. 아, 이게 좀 더 갈 것 같아가지고.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저는. 떨어져요. 월요일날 팔아야 될까요? 저는 팔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수익 난 거는 팔었다가 좀 이따 현금 홀딩 했다가 나중에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주가라는 거는 그 시장의 영향을 많이 봐요. 근데 지금 대형주가 안 좋잖아요. 시장 자체가 많이 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가는 심리적인 영향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실적이 되게 좋거든요, 올해. 원자재 값들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는 나쁘진 않은데 시장 분위기 자체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더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밑에서 다시 사면 되지 않을까요? 팔아놨다가. 아, 그럴까요? 지금 갖고 있다 더 떨어지면 속상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수익은 챙기는 자만의 늘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봐요. 못 챙기면 다시 원점. 다 팔아야 될까요? 저는 다 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매도 의견 드릴게요. 저 밑으로 좀 더 밀릴 네. 거예요. 이 종목은 깨졌어요. 네. 그래서 네. 매도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화돼가지고. 아,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네. 고객님 전화 주셨어요? 네, 두산 푸어셋이요. 아, 퓨어셋 사셨어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47,000원에 40%입니다. 아, 잘 사셨는데요. 예. 어떻게 걱정되세요? 근데 왜 매도 타이밍을 잘 몰라가지고 계속 끌고 와도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중간님을 한 번씩 빼서 뭐 이렇게 챙겨야 되는 건지. 아, 그러니까 주식한 지 오래 안 되셨어요? 예, 예. 이 종목은 무슨 관련주인지 아시죠? 수소 쪽에 예, 많이. 예, 수소 관련주 맞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수소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매기가 좀 붙었긴 했는데 지금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좋으면 분위기 타서 더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의 예. 모멘텀이라고 하거든요. 움직일 만한 이유가 뭐냐? 그다음 이 회사가 돈이 많이 부르냐? 뭐 가치 밸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불안하잖아요. 네네. 지지부진하잖아요. 지금 시장이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그럼 짧게 트레이닝 하는 게 맞아요. 수익 나면 팔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지면 샀다가 짧게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5만 5천원까지 올라왔었잖아요. 네네. 그때 또 팔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지면 지금 사고. 이렇게 트레이닝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계속 들고 있지 말고요. 그래서 졌다 폈다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이런 대형주는 이랬던 저랬던 시장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만 5천원까지. 한 5만 5천원까지는 볼 수 있는 건 현재예요? 네, 올라갈 수 있어요. 거기 위에서 또 4배로 될 수 있어요, 이 종목은. 근데 불안하잖아요. 그럼 20% 팔고 20%만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편하게 매매하는데 끝까지 수익을 얻으려고 하시니까 못 파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힘 빼야 돼요, 그러니까. 힘을 쫙 빼야 이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세게 준다고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힘을 빼면서. 최고가가 한 6만 5천원 가격
예, 그때까지 살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장기적으로는 보여요, 그게. 아. 근데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 수익 챙기면서 가는 거니까 20%를 줬다 폈다 줬다 폈다 하면 돼. 이 종목은 아, 네. 아래보다 위쪽으로 더 틀을 확률이 커요. 알겠죠? 아.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매수, 그러니까 매도는 그렇게 하는데 매수 가격은 어느 정도 내려오면 한번 치겠죠. 이 종목은 밑에 박스권 하단 5만 원? 5만 원대요. 이제 이번에 5만 원대 내려올 것 같긴 해요. 만약 내려온다면 5만 원대인데 거기서 또 잡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박스권 안에서 매매하는 거죠. 이렇게 그게 박스권 매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위쪽으로 더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이 불안하면 이 종목도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줬다 20%는 또 팔아야 돼요. 5만 5천 원. 그래서 또 홀딩했다가 떨어지면 또 20% 사고 또 올라가면 20%만 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저기 코스닥의 고영이요. 고영 사셨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아, 이거 많이 물려가지고 24,500원에 네. 50%도 조금 넘어요. 이거 어떡하냐. 이거 더 빠질 것 같은데. 아, 나 그러니까 네. 나중에 비중이 또 많아가지고 네네네. 이걸 어떻게 되나 여지껏 붙들고 있다가 또 네. 손실을 보고 팔기도 억울하고 그래서 지금 좀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많이 빠지고 이게 아직 한 이거 한 만 한 그러니까. 7천 원대까지 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맞아요, 맞아요. 잘 아시네요, 잘 보시네요. 아, 이런 네. 고점 잡은 종목들은 그 네. 이런 것들은 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실적 베이스를 많이 따지잖아요. 실적 좋고 업황 좋으면 주가가 올라간다. 이거는 그냥 이론적 베이스예요. 근데 실전에 들어오면 그거보다는 수급의 돌리기를 많이 움직여요. 그다음 패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게 실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 잘하는 사람이 이론적인 베이스에서 장사를 한다고 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마케팅을 더 많이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 실전에 부딪히면서 노하우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종목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7,000원까지 빠질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들은 고점을 찍으면 이런 종목들은 거의 40에서 60% 빠져요. 그래서 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르면 팔고 네. 빠질 때 또 다시 사고 이렇게 해볼까도 했는데 네. 뭐 수수료 나가고 뭐하고 하면 별것도 아닐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거는 좀 더 빠져요. 그러니까 밑으로 더 빠질 확률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저는 매도할 것 같아요. 매도하고 현금 갖고 있다가 조금 더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또 기회가 와요. 다른 종목으로. 그럼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나아요. 이 종목은 빠지더라도 또 오래 걸려요. 반등하는 속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 종목 교체 예, 의견 드릴게요. 예. 그게 훨씬 더 나아요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있다면 저는 그렇게 대응할 것 같아요. 어차피 밑으로 더 빠지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하락파동, 횡보파동, 상승파동인데 이 주기가 들어오면 이런 종목들은 되게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절할 거예요. 선생님 내년 한 3-4월까지 가져가면 좀 어떨까? 좀 제가 현실적으로 답해드리면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내년 3-4월 때까지 얼마 벌까 맞춰대는 거랑 똑같거든요.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 저는 저 같으면 지금 상황에서 매도하고 종목 교체할 겁니다. 예, 그렇게 참고하시고. 매도를 하려고 몇 번씩 생각을 했는데 네. 너무 많이 손실이 와서 아, 예. 더 큰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 의견은 네. 종목 교체 의견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공부해 전화 주셨을까요? 에코프로 HN이요. 아, 에코프로 사셨어요? 네. 매수가구 비중은요? 17만 8천 원? 네. 50%요. 사신 이유가 있어요? 사신 산 이유는 그렇게 뚜렷한 그거를 네. 하진 않고 네. 그냥 보고 샀어요. 에코프로 그 조금 요즘 핫하고 이래가지고 네네. 그게 또 상장회가 네. 그쪽으로 한다고 그래갖고 네. 샀는데 네. 딱 꼭대기에서 산 것 같아요. 거의.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자리는 나쁘진 않는데요. 예, 나쁘지 너무, 않아요? 예, 지금 자리는 되게 좋아요. 지금 자리. 지금은 지금 자리가 예, 좋죠. 예, 지금 자리가 되게 좋은 자리예요. 이쪽은 환경 쪽인데 이쪽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사신 가격이 높기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네, 너무 높. 지금 이 자리는 매수 타임이에요. 그 매수 타임인데 그러면 예. 더 추가를 해가지고 그럼 이걸 좀 낮출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주식에 가장 중요한 건 습관이거든요.
네네, 막 습관이 되게 안 좋아요. 네, 습관이 안 좋으면 이게 성공을 하잖아요. 막 돈을 더 많이 갖고 단가 낮춰서 수익을 내면 이게 올라가면 괜찮으면 떨어지면 더 큰 손해를 봐요. 근데 이게 올라가면 이게 맞는 거구나 생각해서 돈을 다 가지고 와서 주식을 사게 돼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겪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비중이 나한테도 많은 거 아니세요? 지금 50%면? 제가 두 가지 100%를 가지고 두 가지를 지금 해가지고 딱딱 반만 갈라갖고 아 그러셨구나. 예. 네. 원래 많은 것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비중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감당하지 못하냐? 근데 저는 이 정도... 조금 조금을 이렇게 사지를 못해요. 그냥 네. 몰빵으로 이렇게 가는 형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예. 네네. 그것도 나쁜 근데... 습관은 아니에요. 내가 실력만 있으면 한 개 다 사도 상관없어요. 내가 실력이 아, 실력이 되면. 없으니까 문제죠. 그러면 안 하시면 되는데 왜 하세요? 그러니까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이거, 이거 올라가요, 이 종목은. 올라올 것 제 네, 올라와까지는 올까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차 목표가는 15,000원까지 보여요, 제 눈에는. 15,000원까지요? 네. 왜 그러냐면. 15만 원. 네, 15만 원이요. 잘못 봤네요. 15만 원까지 보이고요. 이런 건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기존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 다 빠지잖아요. 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종목들은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은 횡보했잖아요. 네. 이게 변곡점이에요. 횡보는 위쪽 변곡점, 아래쪽 변곡점 두 가지 변곡점을 가져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위쪽으로 본격점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빠졌으면 벌써 내려갔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옆에서 중간값에서 횡보한다는 거는 상승, 하락, 횡보, 하락, 횡보, 상승 이렇게 돌아가요. 패턴들이. 이런 종목은 위쪽으로 갈 확률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조금 더 힘드시겠지만 좀 더 15만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그럼 15만 원까지 가면은 거기서 손절을 해야 돼요? 그때 전화 주세요. 그때 봐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왜 그러면 그때 거래가 들어오고 모멘텀이 있는지를 또 파악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현재로는 그래요? 지금 기술적 분석만 한 거거든요. 그때 네. 또 봐야 돼요. 지금은 이게 신규주다 오래된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네. 붙으면 세게 붙을 수 있어요. 이쪽으로 탕탕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5만 원 되면 한번 전화 주세요. 힘내시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네, 에이프로 46,000원에 네. 25%예요. 아, 최근에 사셨나요? 네? 아니요. 예. 네. 한 2월 달에 샀어요. 제가 1월부터 주식 네. 시작 네. 2월 달에 샀어요. 아, 2월 달에 샀어요? 계속 빠지네요, 그죠? 네, 계속 빠져요. 조금 더 빠질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약간 좀 더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네. 이게 매수가가 정확히 얼마세요? 42,000원. 비중은요? 25%. 25%예요? 네. 아, 네. 이 종목은 3만원까지 한 번 더 빠졌다 갈 거예요. 근데 팔지 마세요. 말아요. 네, 한 번 더 밀렸다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여기 바닥 라인이에요. 굳이 여기서 네. 팔 필요 없어요. 그 대신에 하방을 한 번 더 테스트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2차전지와 네. 전력 반도체 쪽은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은 팔 종목은 아니고 시간과의 싸움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레벨 단이 한 번 더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3만 원대인데 3만 원대 팔아야 되냐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번 더 지켜보고 있다가 다시 반등 들어올 때 그 매수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한 번 올라와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게 더 좋아요. 내년 한 3월, 3, 4월까지 기다릴 네, 지금 끌고 가는 게 더 나아요. 저희가 이 종목을 갖고 있다면 저는 끌고 갈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냐면 손절 타임을 놓치셨어요. 손절해야 되는데 못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굳이 여기서 끝자리에서 손절할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시간과의 싸움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3만 원까지 빠지더라도 좀 홀딩하는 의견 드릴게요. 얼마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3만 원까지 찍는 거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래서 까지는 올라오고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꿀 수 있을 것 같으니, 예, 네. 네, 그쪽 그때까지 홀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이거 개그. 팍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아이비트다요. 추천 100원에 190%요. 종목 다시 한 번만요. 못 들어가요. 아주 아이비 투자요. 아, 그거 어제 사셨어요? 급등할 때? 아니, 지금 7, 8개월 됐어요. 아, 7, 8개월 됐어요? 네, 예. 네. 아, 이거 야놀자 때문에 어제 막 이슈가 있어가지고 많이 움직였던 거거든요. 예, 네, 예. 네. 그죠? 아, 이거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이거? 그니까요. 예? 아니, 그니까요.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그니까 그것이 궁금해서요. 어떻게 해야 될란가. 아, 그래요? 근데 주식은 네. 잘 하세요? 이거 잘 보세요? 아니, 방송만 자주 봐요. 이거 선생님 거.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네. 이 종목은 다시 올라가요. 아... 좀 더 버틸 수 있어요?
예, 예, 예. 버텨야 돼요. 이 종목은 예. 이슈가 조금 있어요. 뭐 예, 야놀자에 대한 부분들이 예. 아직 이슈는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이런 종목은 탄력적으로 움직여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종목들은 펀드멘탈 뭐 이런 거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재료 가지고 움직여요. 이런 걸 뭐냐면 제조 매매라고 하거든요. 근데 비중이 너무 많네요. 90%까지 샀었네요. 물타기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지금 네. 많이 힘들잖아요. 많이 샀기 때문에. 힘들어요. 예? 네? 힘들어요. 우시는 거예요? 아니요. 울지 마세요. 운다고 해결 안 돼요. 알겠죠? 예. 웃으세요. 하하하 해보세요. 아. 네, 그 웃어야 좋아. 알겠죠? 운다고 안 올라가, 막 찡그린다고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즐겁게, 네, 즐겁게 마음을 드시면 좋아요. 이 종목은 좀 더 들고 있으면 돼요. 손에 안 보고 나올 수 있을 거니까 좀 가져가 보세요. 네, 그럼 얼마에 결혼할까요? 7만 원 되면 그때 한번 전화, 아, 7천 원 되면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때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이전에. 요즘 전문가 사칭에 대한 그 안내 고지가 나갈 거니까요.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좀 잠깐 상담을 해봤는데 우리가 열심히 그 시장을 볼 줄 알고 내 종목을 내가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처음에는 어려워요. 근데 내가 관심을 갖게 되겠고 내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이게 좀 더 편하게 우리가 주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르고 할 경우에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요즘은 인터넷 문화들이 너무 발달됐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방법만 안다면 우리가 편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전화 주시면 되고요. 02-3772-0269, 0279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이어서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셀로메드 예, 9,500원에 30%입니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부끄럽습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아니 뭐 지나간 일인데 부끄러운데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나간 네. 건 다 잊어버리면 돼요.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내일이 중요하고 미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지나간 것들은 잊어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미래가 더 많이 있잖아. 어차피 지나간 것들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 네. 반성을 해야죠.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근데 이 종목은 반성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테마로 막 정지됐다가 간신히 살아난 기업인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 따라가신 거잖아요. 막 급등할 때 따라가신 거예요? 아니면 네, 네. 뭐 독일하고 네. 뭐 제휴한다 그래요. 아, 그래요. 이런 종목은 투자보단 투기가 더 강해요. 그렇지 네. 않을까요? 네네, 그래 보여요. 네, 이런 종목들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그 현명한 투자 방법은 내가 주식을 잘 모른다라고 했을 때, 기업명을 얘기하면 아는 기업들은 그래도 그 회사가 안정적인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네. 우리가 듣지 못하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지나가다 셀룸에도 아세요라고 하면 모를 거예요, 아마. 근데 삼성전자 아세요? LG전자 아세요? 하면 다 알잖아요. 네네. 맞죠? 그런 종목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종목은, 이게 트레이딩 관점이 있어야 돼요. 기술적 패턴들을 잘 알고 대응을 해야 돼요. 나머지는 뭐 이 회사의 실적, 뭐 펀드멘탈 이거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아요. 재료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이라 이거는 기술적 분석을 잘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종목으로 수익 내기 어려워요. 그러면 네. 내가 기술적 분석을 잘 못한다 그러면 이런 종목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센 거예요. 올라가다가도 네. 확 올라가고 떨어지더라도 확 떨어지잖아요. 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 그때 매도 치고 나오면 돼요. 네. 이게 반등이 들어와요, 이 종목은. 거의 다 왔거든요. 살짝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밀리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탁 들어오면 손실이 좀 줄어들었다. 그럼 손절하고 종목 바꾸는 게 나아요. 알겠죠? 네, 네. 네.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아, 덕산 네오룩스고요. 덕산 네오룩스 하셨어요? 네. 예, 43,400원에 네. 7%요. 아, 그래요? 근데 왜 안 파세요? 아, 아니 근데 7만원 넘게 갔었는데 계속 떨어져서 팔아야지. 비중을 더 늘려도 될까요? 아니, 널리 팔아야지. 팔아야 돼요. OLED 쪽도 호황을 다 잃었어요. 우리가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네. 재택근무 같은 거 많이 했기 때문에 TV 패널 같은 게 판매량이 되게 많이 었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가 코로나 때 제조업이 되게 좋았었어요. 근데 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잖아. 복귀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TV 판매량이 많이 줄어들까요? 줄어들지 않을까요? 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쪽이 더 호황을 누리냐? 서비스 업종이 더 호황을 누려요. 여행 갔다든지 뭐 이런 게 막 카지노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이 더 호황을 누리지 않을까요? 네. 맞지 않을까요? 근데 막 내년 네. 후년이 더 좋을 거라고 막 그런 얘기가 네. 있어서. 네, 그래요. 근데 지금 떨어지잖아요. 네. 왜 떨어질까요? 떨어져서. 주가라는 거는 먼저 선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들이 먼저 반영되고 정말 정점에서는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 회사를 투자할 때는 증설할 때가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았기 때문에 증설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수요 공급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들이 떨어져요.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수익을 좀 챙기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 네. 감사합니다. 더 사지 말고요. 예. 네. 네네.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 기껏해야 네. 반등 들어와도 6만원에서 6만5천원 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수익을 네. 챙겨놨다가 시장이 불안하니 시장이 많이 빠진 다음에 그 현금 가지고 다른 거 사면 되잖아요. 더 빠질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럼... 더 빠져요, 이 정도는. 아, 제가 볼 때는. 네. 네, 거래가 이제 실리면서 빠졌다는 거는 좀 급하다는 얘기예요. 지그재그로 올라올 수는 있어도 밑으로 빠질 확률이 커요. 그러면 떨어질 확률이 더 크다라고 할 경우는 수익을 챙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다시 원점 되면 속상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은 0%가 제일 많아요. 기다렸다가 먼저 본전되면 팔고 떨어졌다고 본전되면 팔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릴게요. 수익 챙기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방송 매일매일.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K사인 2,550원에 아, K, 예. 아, 사신 이유가 있어요? 네. 사신 찬 이유가요? 네, 그 이유가 있어. 아 올라가 그냥 무작정이 올라갈 것 같아서. 아 네. 보안 쪽은 나쁘지 않아요. 예. 그 네. 디지털 화폐 쪽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거 어떨까요? 보안 쪽은 나쁠 것 같진 않아요. 디지털 네. 보안이나 그 디지털 화폐라든지 이런 거 부분들이 있어서 정보 보안 쪽이나 그 시스템 보안 쪽 이런 보안 업체들이 나중에는 좀 더 호황을 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자꾸 빠지잖아요. 네. 빠져서 겁이 나신 거예요? 아니면 가격도 나쁘지 않는데? 네. 아 그래요? 제가 그 생각하는 물량까지는 거의 채웠는데 너무 자꾸 빠지니까 네. 조금 더 사서 단가를 낮춰서 기다릴까? 아 그래요? 아니면 그냥 기다릴까? 그냥 기다리는 게 나은데. 얼마에 팔아야 될까? 이건 좀 더 빠져요. 왜 그러면 신용 물량이 많아요. 아시죠? 신용이 한 9%대가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신용 빚을 얻어서 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 빠지면 축축 빠져요. 근데 이 빠질 때 우리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근간이에요. 이게 빠지는 이유가 이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거냐?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는 뭐냐? 이 회사의 오너 리스크. 그러니까 기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두 번째. 그다음 실적이 안 좋거나 뭐 여러 가지 회사에 문제가 있을 때 세 번째. 이런 것들이거든. 근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기본적인 건 회사가 돈을 잘 벌었는지 회사에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거래량. 그런데 이 빠질 때 거래량이 줄었잖아요. 거래는 줄여서 빠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요. 그럼 확률이 되게 그러니까 떨어질 때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축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빠지면 네네. 시장이 빠져서 빠진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신용 물량 떨릴 때 빠질 때까지는 좀 더 기다리자라는 의견을 가지고 대응하면 돼요. 네. 이런 종목은 탄력이 좋아서 재료 붙으면 한 번에 팍 올라가요. 그러니까 홀딩 의견 좀 더 빠질 수 있어요. 저는 3,000원. 네. 1차 3,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멘토님,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주셨어요? 네. 네. 컴투스. 컴투스 좋은데 요즘? 그죠? 13만 원에 네. 20%요. 아 그래요? 좋아요. 네. 게임 아니 저희가 네. 이 지금 팔아야 되나? 아니요, 팔지 마요. 네. 오래 기다려가지고 이제 본전이 와가지고. 네, 좀 더 갖고 있어요.
여기 넘어가면 위로 열려 있어요. 게임즈는 최근에 제가 들고 와요. 메타버스 내년에도 나쁘진 않아요. 메타버스 쪽과 게임즈 쪽들은 앞으로 모멘텀이 더 많이 있어요. 유메드도 막 최근에 막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고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실적 베이스와 모멘텀이 있는 것들이 많이 움직이는데요. 뭐 컴투스나 게임즈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그러니까 4분기까지는 끝날 때까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으니 이 종목은 좀 더 들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그럼 대충 어느 정도? 14만 원 오면 반 파세요. 아. 그때까지 반 팔고 나머지 한번 들고 가봐요. 14만 원 정도. 네네. 이쪽 서 있는 자리라 그러거든요. 이 각도를 보면 세게 움직여요. 근데 금요일 날도 눌렸다가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눌러놓거든요. 가격을 훅 네네. 눌렀었어요. 근데 어때요? 네. 이 중간값까지는 또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이 중간값 올려놨어요. 근데 이 지지를 잡고 가고 거래가 들어온 거라 위쪽으로 위쪽으로 흐름을 더 강하게 움직일 확률이 더 커요. 그러니까 14만 원대까지 반 팔려고 13만 원대에서 반은 좀 들고 가보세요. 아, 네네. 알겠죠? 다 팔지 마시고요, 지금.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공부해 전화 주셨을까요? KG 모빌리언스요. 아, KG 모빌리언스 사셨어요? 예. 매수 가구 비중은요? 1,700원에 10%요. 아, 좀 빠졌네요, 그죠? 예, 예. 아, 이 전자결제주는 올해 되게 좋아요. 실적이 좋아요. 근데 막 주가가 예, 빠지잖아요. 예, 실적이 예, 예. 좋은데 빠지잖아요. 예. 수급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종목은 박스권 매매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하단을 좀 한 번 더 잡을 거예요. 그런데 위쪽으로도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신 가격이 나쁜 가격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팔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좀 더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추가 매수는 어때요? 지금 말고요. 이게 우리가 추가 매수할 시점을 봐야 되냐면 시장을 예.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종목을 봐야 돼요. 그래서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고 예. 얘기하거든요. 숲이 예. 막 웅창하면 막 나무들이 잘 자라잖아요. 근데 숲이 막 앙상하면 예. 어때요? 나무들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예. 전체적인 숲을 이렇게 보는 건데 우리 전체적인 숲을 봤을 때 시장을 봤을 때 지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죠. 근데 안 좋은 시장에서 굳이 이 종목을 지금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을 먼저 보는 거예요. 딱 보고 시장이 안정적으로 다시 추세를 전환해서 올라간다. 그럼 그때 사면 돼요. 이 종목도 따라가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시장의 영향을 좀 받아요. 스몰캡 종목들은 시장이 좋아야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왜 다나름 잘 가던데요? 그러니까 대장주 부분인데. 보면 대장주 돈이 어느 쪽으로 몰려냐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업종이 있어도 똑같은 모델이 있어도 똑같은 제품이 있어도 똑같은 그 기업에 따라서 달리 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업종에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게 선두 주자 먼저 움직이는 대장주가 있고 떨어지는 부대장이 있어요. 근데 따라가요. 어차피 이렇게 역전돼요. 왜 그러냐면 이 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가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좀 끌고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 좀 더 밀릴 수는 있어요. 그래도 저 같으면 예. 가져갈 것 같긴 해요. 팔 이유가 예, 없기 예. 때문에. 알겠죠? 예, 예. 힘내시고요. 예,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네, 네. 네, 어느 종목에 공부해 전화 주셨을까요? DA 테크놀로지. 네. 7,650원에 네. 50%요. 아,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이게 바닥에서 네. 거래량이 들어오고, 네. 여기 차트가 좀 좋아 보여가지고, 구매했건. 잘하네. 공부 좀 하나 봐요. 그 강의 듣고 공부했습니다. 아, 잘했어요. 공부하니까 좀 보여요. 네. 좀 안심되지 않아요? 네네. 조금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그래요. 근데 공부 안 하면 주식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얻으려고 하면 안 되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보이게 돼요. 잘 봤어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도 이 사이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업황의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순환매로 막 돌아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순환매로 이렇게 돌아와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보면 그 펫배터리로 막 붙어가지고 최근에 많이 움직여요. 배터리 있잖아요. 배터리. 펫배터리로 이렇게 엮여가지고 지금 많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것들은 기술적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바닥을 옆으로 횡보했다가 거래가 확 들었잖아요. 최근에. 네. 그럼 뭐예요?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많이 열려요. 그럼 이걸 끌고 가는 게 더 좋아요. 계속 끌고 가세요. 어느 정도까지 만원대 매물대. 네. 잘하네. 매물대 있어요. 거기에. 그럼 그 매물대는 네. 한번 팔아야 돼. 반 정도 팔고 가는 거죠.
아, 네. 근데 이거를 팔 수 있는 사람과 팔 수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파는 사람들은 네. 다른 것들 볼 수 있기 때문에 팔아요. 근데 팔지 못하는 사람은 이거 팔고 다른 종목을 못 보기 때문에 못 팔아요. 그러니까 종목을 볼 줄 알면 잘 팔아요. 그래서 프로와 아마의 차이는 잘 파는 사람은 프로고 못 파는 사람은 아마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종목 못 보기 때문에 못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사이클 떨어져가지고 손해보고 나와요. 근데 잘 파는 사람들은 내가 이걸 팔아도 다른 종목을 살 수 있으니까 잘 판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네. 그러면 10만 원대 되면 몇 프로 정도 팔아야 돼요? 한 반 정도? 그렇죠. 반 정도 팔아야지. 네. 그래야 또 다른 것도 살 수 있고 그럼 떨어지더라도 또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잘하고 네. 있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어린 것 같은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죄송하지만. 저 30대 초반. 아,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요. 그럼 나중에 돈 많이 벌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세요. 알겠죠? 주식을 네,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많이 도와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 원 목표가 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종목에 공부해 전화 주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DSR. DSR 사셨어요? 예. 몇 10%에 많은. 이것도 되게 어려운 종목인데, 그죠? 아우, 큰일 났어요. 누가 사라 그랬죠, 이것도? 예. 예. 이런 종목은 테마주라 그래요. 이런 종목은 우리가 매매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급등락이 예, 예.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슈가 있을 때 움직이고 테마로 엮여서 막 움직이고 그러지 않으면 이런 종목은 안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라고는 그렇게 빠지진 않는데. 네. 오래 걸려요, 이 종목은. 아우,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머리를 만든 자리라 쉽진 않아요, 예, 이 종목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타이밍을 놓치면 그러니까 네. 되게 오래 걸려요, 시간이. 나쁘진 않아요. 결국은 올라가요. 매집을 했기 때문에. 근데 네네. 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거기 답답함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얘는 이런 종목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런 종목은 뭐 오래 끌고 가기보다는 그나마 네. 그 원자재 쪽들은 한 번은 반등을 줄 거예요. 그때 팔면 돼요. 그 대신에 내가 이런 종목들 빨리빨리 대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 원에 사면 그렇죠. 예, 네. 만 원에 사면 수익이 딱 나서 팍 팔고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네. 이런 종목 네. 하면 안 돼요. 메뚜기처럼 네. 막 이렇게 뛰어댕기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죠? 대심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네. 막 단타 치려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 이런 종목 하면 안 돼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린 거잖아요. 그러면 단타 친다는 거는 빨리 손절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 네. 단타를 치면 안 돼요. 내가 손절을 빨리 해. 라고 하면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확 빠져요, 이런 예. 종목들은.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위로 있어요. 그러니까 9천 원 정도까지는 보여요. 그때 기술적 반등이라고 그때 들어온 팔고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 9천 원? 예. 예. 그때 예. 올 거예요. 조만간 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팔고 예. 종목 교체하는 건 어떨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대응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똑똑,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지금 전화가 끊겼나 봐요. 다음 주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월, 12월 달도 쉽진 않은 시장이다 보니 아까도 항상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더 사면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면 안 돼요. 나중에 제가 코멘트 드릴 때 그때 조금 참고하시는 게 더 낫고 지금 막 시장이 빠진다고 단가를 낮춘다고 사기에는 조금 불안한 시장이다라고 메시지 드립니다.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삼화페인트요. 삼화페인트 사셨어요? 네. 매수가구 네, 비중은요? 11,500원에 20%요. 아, 그래요? 많이 빠졌네요. 그죠? 안 움직이죠? 네, 근데 조금 어젠가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아갖고. 네, 네. 네, 그래서 궁금해갖고 이제 좀 나올래나 해갖고. 아, 이제 나와요. 아, 그래요? 맞아요. 네. 이 종목은 외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외봉 쌍봉 삼천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런 종목들은 뭐 그 이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시멘트 관련주, 건축 관련주, 뭐 정책주로 막 움직이고 막 이런 거거든요. 네. 그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막 강하게 움직일 때도 세게 움직여요.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네. 보면 이 세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여요. 그게 첫 번째로 뭐 정책주, 네. 그죠? 그다음에 그 건설 경기.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움직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정책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즌이 이제 살살살살 들어오잖아요. 그동안은 별 이슈가 없었거든요. 네. 네, 그 뭐 대권 주사분들이 이제 딱 결정이 되고 그러면 좀 더 네. 많이 움직일 거예요. 그런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갖고 그래요? 있어요. 목표가는 이 종목은 13,000원 정도 잡으면 돼요.
아, 그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그,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한 명 더 올라가요. 근데 그 위까지도 보는데 거기는 트레이닝을 해야 되거든요. 막 사타파르타 하는 자리라 거기까지는 네. 노멀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13,000원까지 오면 그때 13,000원, 14,000원 오면 그때 팔면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때 꼭 뭐 더 간다고 막 생각하고 막 안 팔면 나중에 큰 게 힘들어져요. 이런 종목들은. 위에 네. 열려 있으니까 13,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페트론. 페트론 사셨어요? 네. 어, 매수가구 비중은요? 17,100원에 10%입니다. 아, 그래요? 사신 이유가 있나요? 아, 이제 뭐 항암하고 뭐 당뇨병 주로 이런 거 해가지고 네. 있는데 그때 고점에 올려가지고. 아, 그래요. 아, 제약바이오가 지금 최근에 힘을 못 받아요. 네. 근데 그 버릴 카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를 할 때는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뭐 사이클이 있어요. 네. 지금 막 제약바이오도 많이 빠지잖아요. 네. 한때 가장 뭐 제약바이오가 가장 많이 움직였을 때 2015년에 한번 엄청 많이 움직였었어요. 네. 시장 전체에 주도를 했었거든요. 그 몸에 노멘텀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 다음에 네. 또 한 2년을 빠지고 진짜 사람들 눈물을 많이 흘리게 만들었던 게 제약바이오고. 다시 2018년에 급등을 했고 2020년에 또 2000년도에 2020년에 또 한번 빠졌다가 아, 다시 올랐다가 또 2년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게 주기가 있어요. 제약바이오 네. 세타는 그런 것 같아요. 주기가 2~3년 주기로 한번 도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다 다운 사이클이에요. 하지만 이게 버릴 카드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제약바이오는 좀 지금 힘들겠지만 좀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지금 이 자리는 또 바닥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정이 돌아와도 2만 원짜리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때까지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아, 네, 저는 보통은 다 기다리면 왔는데 여기가 이거는 그 마이너스가 계속 되는 회사라서 네네네. 이제 또 제약바이오 쪽은 또 다 원래 그래요. 다 적자예요. 네. 투자 비용이 5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근데 5년 뭐 연속 그런 게 있어서 네네네. 어떻게 이제 혹시나 또 상장 폐지나 그런 거는 안 되나 싶어서.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상장 폐지 쉽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재무적인 분석을 제가 봐야 되는데 시간이 네. 부족해가지고 네네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15,000원까지는 노멀하게 올라와요, 이 종목은. 그때까지 네. 홀딩하는 거 어떨까요? 그럼 15,000원 왔을 때는 손해보고라도 그냥 네, 계속 막 지지분하게 밑으로 더 빠진다 그러면 종목 교체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실적은 나빠요, 이 회사가. 뭐 제약바이오는 네.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거라 실적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약바이오 자체 섹터가 그래요. 이런 중소형주 네. 같은 경우는 그래요. 예. 근데 이거는 네. 기술적 반등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모멘텀보다는. 멘트님께서 현금 네. 보유하라고 하셔서 지금 네. 현금 보유 중인데 네. 지금 안 그래도 바닥가 보면 조금 매수를 아, 하지만 안 돼요. 아, 그냥 기다릴까요? 네, 지금 하지 마요. 그때는 어떤 걸로 했냐면 지금 현금 보유하고 있으면 대형주가 네. 더 유리해요. 네. 그러니까 이 주가가 많이 빠져서 반등에 들어올 때는 대형주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러면 탄력이 높게 움직이거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최근에 SK하이닉스 기술적 반등이 되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랬듯이 현금이 있으면 이런 그 코스닥 종목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상담은 1부는 여기서 끝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2부 때도 상담을 할 거니까 좀 빨리 상담을 할 거니까요. 많이 전화 주시고 궁금한 건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